안전, 안중, 뜻이 서로 비슷하지 않니? 아니야, 교통안전이라고 하지 교통안중이라고 하니? 그리고 건설자 아저씨들이 일할 때 이렇게 머리에 촉 쓰는 모자를 안전모자라고 하지? 정말 그렇구나. 안전이라는 건 사고 비용이 없다는 건데. 아, 이럴 땐 책을 봐야지. 그래. 안전. 사고 사건이 생길 위험이 없이 온전한 것. 안전지대, 안전모자. 내가 피스시 맞췄지. 그래, 그래. 이젠 안정을 찾아보자. 어, 여기 있다. 뜻이 참 많구나. 일정한 상태로 거쳤대요. 안전한 상태로 된 것. 생활의 안정. 마음이나 정신 상태 같은 것이 편안하고 고요한 것. 마음의 안정. 병 치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가지는 것. 기사 동무는 어제 수술했으니 안정이 필요하. 정말 신통하다야. 그러니까 안전과 안중은 그 뜻이 완전히 다르구나. 그래, 이제 나도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알았어.